블렘텍 주주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블렘텍 연일 이제 시장에서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돼서 이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요 블렘텍 연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이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자, 블루엠텍 이렇게 계속 이제 채널에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세계 1위 비만약 드디어 이제 출시됐고 이제 공급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블루엠텍이 유통을 만든다라고 했죠.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 위고비 60% 물량의 담당 전망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잠깐 이제 뭐 임원 보유주식 전량 매도로 해서 약간 이제 가격 조정 했지만 요거는 크게 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죠. 전고점 뚫는다라고 했죠. 전고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뚫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뭐 전고점 이렇게 했을 때 뚫는다라고 말씀드려서 뚫었습니다. 뚫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나리오대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수익 냈고, 좋은 수익, 내셨던 분다 축하드립니다. 자, 유튜브만 집중해서 보셔도 좋은 결과 나옵니다. 자, 머스크의 비만약 위고비 출하 시작했다. 자, 머스크가 이제 위고비 통해서 감량을 했기 때문에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죠. 뭐, 이제, 전기차, 뭐 테슬라,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뭐 화성 진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뭐 살을 뺐다라고 하니까 그게 자체가 이제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되는 거죠. 출하를 시작했는데 한국서도 품귀 현상, 품귀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블루엠텍 유통 관련돼서는 꼭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 요런 부분들, 이제 재료하고 이제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타점이라든지 흔들릴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010-2256-5260 블루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엊그저께 이제 임원들이 보유 물량을 뭐 전력 매도했다라고 했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거는 그큰 악재가 아니다. 앞으로 이제 더 상승할 날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응 전략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요거는 이제 어제 출하 시작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시각은 10월 16일입니다. 10시 15분 들어가고 있고요. 자, 오늘도 이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머스크의 비만약 위고비. 그런데 한국서도 여기 중요한 게 머스크 그다음에 출하인데 품귀 조짐, 품귀 조짐 이렇게 돼 있어요. 위고비. 예.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죠. 노보노디스크. 예,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위고비라고 돼 있고요. 접수 출하 시작했고, 의료 공급 이제 시작됐습니다. 월 소비자 가격이 50에서 70만 원 전망.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고도 비만 환자용으로 잘 지켜져야 한다. 근데 미용 목적으로 하시거나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고도 비만 환자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좀잘 보셔야 되고 운동을 하면서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 50에서 60만 원 전망인데 이제 싹센다 그 전에 이제 매일 맞는 그때 싹센다라고 하는 거는 매일 맞았는데 싹센다보다 더 비싸죠. 예, 삭센다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품귀 조짐이기 때문에 물량을 뭐 이게 살때 계속 사고 싶어도 다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통은 뭐 계속 꾸준하게 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블루엠텍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노브디스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도 비만 환자용으로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되고 뭐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등을 동반한 비만 환자 중심으로 써야 된다. 이거 잘 지켜야 돼. 요거 좀 아셔야 돼요. 뭐 주가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요거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런 이제 질병 있으신 분들 예, 요거 잘 참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은 흐름 이어나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블렘텍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차트 한번 보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렘텍 최고가가 이제 75,000원에서 지금 27,000원.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장중에 뭐 29,450원까지 뚫고 29,450원까지 찍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매물 소화들은 거의 좀 여기에 이제 다 뚫어졌고 위로 이제 더 이제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니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물량 60% 담당을 한다라고 하면 계속 꾸준하게 뭐 조정을 보이더라도 이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물량 뺏기를 했죠. 개미 털기 하면서 다시 올려줬다. 그래서 당분간 흐름은 여기 21선을 뭐 이렇게 딱 잡아주고 흔들리더라도 쭉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패턴으로 지금 보여진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랑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100%는 없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실시간 뭐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뭐 여기 함께 참여하실 분들 자, 여기에 010-2256-5260 자, 여기 블루 엠텍이니까 블루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찬스를 드리는 거예요. 블루 엠텍이니까 블루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요 종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려워요. 함께해서 기본적인 이런 이제 투자 전략이라도 꼭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예,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입니다. 잃지 않아야 돼요. 자, 전설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의 제1원칙이 뭔지 아시나요? 제1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면 제2원칙은 뭐죠? 제2원칙은 제1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제1원칙을 잊지 않는다입니다.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잃지 않는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성공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단기 매매 단타라고 하죠. 뭐 하루에 한두 종목 이렇게 해서 지루하지 않게끔 이게 진행해 나가는 거고요. 자, 여기 스윙. 이 종목 스윙으로 매매를 했을 때 이건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기간을 두는데 빨리 가면 3일 정도에서 수익이 납니다. 주력이죠. 이게 이제 주력으로 이제 스윙, 그다음에 중기가 있는데 스윙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한 40, 50%까지 이 정도까지 수익이 나옵니다. 이따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스윙 매매를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짧게 치고 나가는 거고요. 자, 요렇게 이제 수익 나는 거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중기 세력 매집주는 전략적 분할 매수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제 한달 정도 이렇게 한 달에서 세 달까지도 끌고 가면서 전략적 분할 매수.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3분할 매수 통해서 떨어질 때 모아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수익을 극대화. 수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좋겠죠. 100% 이상을 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 중기.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 이제 스윙과 중기죠. 요 스윙, 중기, 스윙 매매, 그냥 중기 매매, 세력 매집주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 조정이 거치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세력들이 한번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모아가면서 나중에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와서 떨어진 것만큼 다시 올리는 보세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골이 깊으면 그만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100% 이상을 목표로 진행하는 게 중기 세력 매집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치하는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여기 010-2256에 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실질적으로 그 수익이 났던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센즈랩 정말 크게 갔죠. 수익적인 관점으로 진행한 겁니다. 42% 센즈랩 재료가 뭐였냐면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라고 하죠. 딥페이크.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고 재료를 가지고 진행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뭐였죠? 예, 이거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유통을 담당하고 유통의 추정 물량이 60%까지 갔다.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이것 또한 20%. 그러니까 이제 수익 관점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뭐 20에서 40% 수익이 난 거죠. 자, 한번 그러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었는지. 자, 센즈랩. 자.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때 올라가고 뭐 말씀을 이렇게 올라가고 드렸는데 내리고 지금 파동이죠. 자, 센즈랩이요. 파동이 보이시나요? 이게 알파벳 어떤 알파벳이죠? 자, 딱 보실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N자입니다. N자형 파동인데 N자형으로 N자형 여기 눌린 파동에서 공간이 나와 있다고 해서 올렸는데 N자형 파동으로 그대로 적중해서 나갔던 종목입니다. 이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정도 이제 그 극대화를 시켰고요. 자, 그리고 블루엠텍 한번 볼까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블랙펜 기사 한번 보면요. 블루엠텍 자, 여기 있죠. 세계 1위 비만약 국내 국내 유통 부각 유통사 부각 되고 있고 하면서 이거 진행했던 거, 야, 저기 블렘텍도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났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프론티어 있습니다. 프론티어.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인데 이거 보면은 프론티어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적으로 30%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 20%. 요 LIG 넥스원은 최근 들어서 목표가가 더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한요 정도 수익 했지만 앞으로 더갈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 보시고 그럼 프론티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 영상 보시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고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고점 지금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려왔다가 자, 네, 요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하고 그리고 뭐 매물량 재료 한번 뚫어주면서 뚫어지고 올라가고 여기까지 있는 여기까지 예, 올라갔다라는 여기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가 좀 강한 재료가 있었죠. 강한 재료가 있었죠. 뭐였어요? 그 자율주행. 그래서 카메라 수요 공급. 카메라 자율주행에서 카메라가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 납품 이력이 있죠. 테슬라. 그래서 가장 수혜가 되는 게 프론티어였어요. 로보택시 관련돼서. 그래서 프론티어 이렇게 수익이 났고 30%. 그리고 LIG 넥스원은 이렇게 이제 방산 관련돼서 뭐 천궁2라든지 이런 거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이 상황에서도 목표가가 더 상향됐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KTCS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수익으로 굉장히 좀 수익이 잘 났죠. 20% 급등 나왔습니다. 자, KTCS는 어떤 재료였죠? 현대차가 KT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룹 KT 이제 그룹 관련주로 해서 KTCS를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종목 발굴해서 큰 수익 내드렸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 요거 여기 있습니다. KT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거죠. 네, 여기 그리고 이제 다음 KT 최대 페이지로 주주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때 이제 설명해서 급등이 나온 여기 거죠. 보시면은 여기에서 어제 말씀드렸고 방송에 26% 한 20%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갔어요. 여기 지금 종가는 그전 그대로 영상을 올라갔다.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수익 관점으로 지금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이런 이제 소소하게 우선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내드린 거고, 무료 텔레그램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에서 5% 자율매도예요. 3에서 5% 자율매도. 요런 그 먼저 한번 여기서 한번 보시고 나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이런 거 한번 체험해 보실 분들도 자 여기에 010-2256-5260으로 예뭐 이제 찬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났고 그다음 거 잠깐 보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3에서 5% 자율매도인데, 여기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급 VI가 걸려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 이상까지도 지금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문자로 찬스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찬스라고 보내드리면 텔레그램 방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 좀 크게 가는 거. 크게 가는 거는 세력 매집주라고 그랬죠.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한번 올렸다가 가격 조정이 됐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런 다음에 이 물량을 소화하는 요런 이제 가격 조정이 거치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세력이 매집하는 요렇게 매집하는 요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100% 이상을 봅니다. 100% 이상을 보니까 이런 종목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 뭐 이런 종목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거는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부분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256-5260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뭐 단기, 그다음에 수익, 중기, 세력 매집주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